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메인 재료라고 할수 있는 닭고기니까 닭고기 한번 닭고기에 볼까요? 네, 자 아유, 또 고기 닭고기를 나오니까 제가 급 기분이 또 좋아지네. 네, 자 오늘 닭고기는요 어느 부위냐면은 닭 다리살을 뼈를 발라놓은 정육이라고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안심도 괜찮고 가슴살도 괜찮고 어느 부위든 상관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닭고기 다리살 이렇게 다리살을 뼈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예,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 오늘 이제 닭살 볶음이니까 한입 크기로 한입 예, 크기로 썰어줄게요. 예,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입 크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오늘 이제 저녁식단이니까 맛술하고요, 후추하고만 밑간을 아, 해줄게요. 간은 따로 하지 않고요. 네네. 예. 자, 이따가 이제 조릴 때 맛술. 간장하고 굴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는 간으로만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맛술하고 후추 누린내는 좀 잡아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다 됐어요. 자, 요거 이제 밑간 이렇게 해둔 해서 거고요. 살짝 재워놓고요. 한 20분 정도? 20분 예, 그렇게 정도. 재워두면 되고요. 자, 이제 양념 네, 중요하잖아요. 양념 중요하죠. 예,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한번 또 네, 보겠습니다.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여주시죠, 선생님. 네. 요 핵심 양념장. 네, 자, 오늘요, 간장이 원래는 이 정도 양이라면은 한세 큰술 정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저염 식단이니까 간장을 좀 줄였어요, 제가. 예, 두 한, 큰술로 줄였고요. 한두 큰술 3분의 2 정도. 정도? 예, 그렇게 줄였고요. 이제 맛을 좀 내기 위해서 굴소스, 굴소스 예, 자, 들어갔고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닭고기니까 마늘 넣어줄게요. 예, 마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도 약간 넣어줄게요. 설탕 넣어주고, 누린내도 잡는 후춧가루도 약간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생강술이에요. 예, 생강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청주예요. 맛술, 그 다음에 요거 물엿이에요. 예, 물엿. 그 다음에, 자, 요거 참기름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깨소금은 나중에, 통깨는 나중에 요리하고 난 다음에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양념장이 준비됐으니까 조리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이게 평상시 들어가는 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덜 예, 간이 약간 들어간 이제 거죠? 들려, 아니, 양념은 그대로 저는 이제 약간 줄였지만 많이 줄이진 간장이. 않고요. 나머지 부재료를 좀더 많이 넣으면서 넣어서 간장의 양을 좀 줄인 거죠. 호두라든지 뭐 대파라든지 이런 저기 뭐양 채소들이 간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염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두 번째, 칼륨 배출을 도와주니까 그나마 있는 예, 나트륨도 빼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염식단으로 제가 오늘 대파하고 꽈리고추를 선택을 자, 그리고 했습니다. 오늘 이 조리 과정에서 이미 그 나트륨, 그러니까 짠맛을 좀 줄이는 데는 그 검증이 됐고요. 이제 이거 얼마나 맛있나 이제 조리를 한번 네, 해봐야죠. 그럴까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기를 넣어서 볶도록 할게요. 네. 자, 고기를, 기름 약간 넣고 할게요. 네. 기름 넣고 고기를, 지금 닭고기가 전혀 익지도 않았는데 간이 들어가게 되면 좀 질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익혀준 다음에 좀 간을 넣어서 익혀주도록 할게요. 네. 아, 이리 좀 팬을 볶아서 네. 이리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네. 오, 아주 뭐. 후추 향이 사실 그 닭의 냄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네, 자, 거예요. 후추도 또 잡아주기도 하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향신 재료들이 들어가서 잡아주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 마늘 있잖아요. 예, 마늘도, 통마늘도 아, 그래도 맛있죠. 넣어도 맛있죠. 예, 통마늘도 넣어도 될것 같고, 또 다른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거 있어서 좀 넣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응용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러면 옆에 지금 우리 명란젓 달걀찜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네. 중요한 거는요, 뚜껑을 덮어서 열을요, 보존시켜줘야 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살짝 열어볼까요? 자, 저희가 미리 좀 만들어 놔봤는데요. 네. 이렇게, 오!
아,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네. 네, 하고 그다음에 네, 숟갓. 네, 숟갓을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예뻐요? 아니, 명란젓이 들어가니까 네. 아니, 달걀찜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뻐요? 오렌지 빛깔이, 네, 식욕을 돋구는 오렌지 빛깔이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쪄졌어요. 네네. 한 2분 정도만 더 찌시면은 네. 오늘 달걀찜 완성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네. 뚜껑을 덮어서 열을 네. 보존시켜줘야 돼요. 아, 이거 하시는 동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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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숟갓하고 새우 올리면서 찜기 열어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아유 안 됩니다. 네. 열어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2분쯤이면은 요리 안 돼요. 네. 네. 자.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네. 자. 당뇨지 닭살볶음에 네. 한번 좀 집중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 표면이 다 하얘졌죠? 네, 이제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넣어 줘야 될 게 뭘까요? 양념장이 네. 들어가야 되겠죠? 양념장. 예. 네. 네. 오. 네. 야, 저는 닭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네. 뭐 제가 물론 뭐 안 네. 좋아하는 요리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그중에서도 네. 닭 요리는 정말 어떤 요리를 해도 참 맛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뭐랄까요 담백하고 좀 깔끔하게 네.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제 저염 식단이니까. 네. 네. 자 이제 양념장이 들어 막 끓다가 양념장이 네. 들어가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온도가 좀 떨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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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끓어오르면은 네. 그때 이제 조금 더 익혀주다가 네. 오늘 이제 나머지 부재료들 넣어주면 네 되는데 네. 네. 자 양념장이 지금 이제 아직 끓어 가장자리는 끌어오르는데 가운데는 아직 예, 네. 안 끌어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예, 닭고기에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데 네. 예, 그거에 칼륨 성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꽈리고추하고 대파를 좀 넣어준다는 그러니까요. 거. 예. 저는 이 꽈리고추가 예. 대파는 전 압니다. 파는 닭이랑 어울려요. 예. 근데 꽈리고추랑 닭이랑 어떤 조화를 또 이룰지. 네, 요거. 네. 아, 안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아니, 저는 고추랑 이렇게 해서 안 먹어봤어요. 요리할 때 닭고기에다 꽈리고추 많이 넣어서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안 넣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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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네. 우리 호두하고 표고버섯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네. 미리 불려서 네. 썰어놨던 네. 건데요. 네. 지금 자,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넣어주고요. 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들어갈게. 네. 이제 대파하고 꽈리고추가 남았는데, 네. 대파도 지금 파란 부분도 있고 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러면 흰 부분이 좀 먼저 부분이 들어가줘야 좀 돼요. 두꺼우니까. 네, 네, 네. 흰 부분이 먼저 네. 들어가주고 네. 파란 부분은 나중에 들어가. 네, 나중에 들어가주는 거죠. 네. 요 흰 부분 들어가고요. 네. 고추도 지금 들어갑니까, 선생님? 아니요, 고추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 이거 명란젓 네. 이거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자 네, 꺼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네. 자, 네. 자 아주. 열어봐도 될까요? 네, 개봉 박도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야, 요렇게. 네. 이거는 뭐, 진짜, 뭐,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처럼. 네. 달걀찜이 이렇게 변신을 해서. 달걀찜이 노래도 예쁘지만, 네. 또 명란젓갈 들어가서 이렇게 오렌지빛 나는 것도 살구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쁘죠? 살구빛. 네, 살구빛. 네. 자, 일단 달걀찜은 아주 대성공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요 꽈리고추 닭살볶음 네 닭살볶음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네. 있어요. 예. 아, 자 이제 요 향이 이제는 먹을 때가 됐어요. 네. 맛있는 맛이 납니다. 네. 자 이제 꽈리고추 들어가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염분을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낮춰뒀다라는 거 그리고 양념의 간도 조금 낮췄다라는 거. 네. 예, 오늘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거의도 완전히 제가 저는 일단 담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저희는요, 그 사실 저염식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맛 때문에 많이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최고의 요리 비결은 네. 저염식 하면서도 네. 맛 이거 포기 못 합니다. 네. 네. 자, 예.
자, 거의 돼가고 있고요. 이제 네. 통깨만 네, 넣어주면 되고요. 네. 대파도 네, 마저 넣어줄게요. 네. 대파 마저 넣어주고요. 예.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깨소금 넣으면은 네. 끝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네. 시식하실 때 네. 대파 닭살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대파 정말 맛있어요. 파는 뭐, 네. 뭐 찰떡궁합이지. 네. 네. 자, 네.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깨소금 넣어서 이제 끝낼까요? 자, 네. 깨소금 네. 자, 깨소금 통깨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끝내고요. 이따가 이제 이거 담고 위에다가 네. 조금만 더 얹을게요. 네. 네. 자, 자 한번 담아내 볼까요? 네, 네. 자, 좀 커다란 국자로. 네. 오, 정말 제가 있는데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죠? 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네. 사실 그 저염식단이 자칫하면 맛이 없을 맛이 수 있잖아요. 예. 아,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이는데 예, 예.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아우 너무 맛있어. 그렇죠. 예. 예. 자, 우리가 이제 식단이 네. 좀 나트륨 함량을 낮춰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예. 자, 오늘 뭐 저염식단이면서 아주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됐네요. 네. 그죠? 네. 자, 화리고추 닭살 볶음 그리고 명란젓 달걀찜 이렇게 두 가지 요리입니다. 완성 됐습니다.